다 아시다시피 그 중국 진나라 때 이 중이라고 하는 왕자가 국내적 문제 때문에 망명 생활을 하죠. 오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는 한번 밥도 못 먹고 굉장히 지친 어느 날 산속을 지나가다가 며칠을 굶었는데 계좌추가 고기국을 끓여오죠. 그래서 너무 배고픈 나머지 허겁지겁 이제 밥을 아니죠. 그 고기국을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고기를 어디서 구했냐 하고 봤더니 허벅지가 피가 이렇게 홍근하게 고여 있어서 허벅지 살로 끓였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왕이 되죠. 그래서 진나라 문공이라고 하는 진문공이 되는데 이때 그 수행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그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뭐 중위는 원래 벼슬에 관심이 없어서 진문공이 되자마자 어머니를 모시고 연산이라고 하는 산에 응거를 해버렸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진문공이 중위가 자기가 그 힘들 때 허벅지 살을 베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계좌추를 수소문해 보니까 면산에 응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몇 차례 보냈지만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불을 지르면 나오겠지 하고 면산에 불을 질렀는데 홀어머니하고 홀어머니를 껴안고 다 죽어버렸다고 해요. 버드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이제 이 중위가 진문공이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중신인 중위가 죽은 날이니까 뭐 하지 마라, 불을 떼지 마라. 뭐 했으니까요? 불에 타 죽었으니까. 그래서 불을 멀리 하다 보니까 밥을 지을 수가 없어서 찬밥 먹는 날이라고 하는 한식이라고 하는데 그 한식 1년이 지나고 다음 해 그 면산에 가서 중위가 이 진문공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가서 그곳에 가서 제를 지냈는데 버드나무가 그곳에서 1년 전에 죽었는데 거기 버드나무가 살아나더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아까 계좌추가 불에 타 죽고 나서 이제 그 살아있던 집에 그 유품들을 이렇게 수습해 봤더니 유언장이 하나 나왔는데 그 유언에 뭐라고 했느냐면 저는 벼슬이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았고 왕께서 청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겨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를 청명유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서 도단한 버드나무를 청명유라고 하고 그날을 기념으로 청명절이라고 하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청명절에 재미있는 유래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그래서 그날을 청명절이라고 해서 4대 명절로 삼아서 조상을 찾아보고 성묘하는 날 올해는 딱 하필 토요일날 들어가지고 청량 간식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설 따라 삼천리였고요. 이제 오늘은 자, 추구를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6조. 자, 원수 연천벽이요. 상풍 향일홍이라. 자, 이 시는 다 아시다시피 물고기 8살 때 지었다고 하는 지금도 저 경기도 파주에 가면 화석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죠. 그 화석정에 와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외갓댁에서 태어났죠. 원래 조선시대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뵈면 외가에 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외갓집에 있고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제 본가집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6살 땐가 파주까지 거기 있다가 파주로 왔다고 그러죠.
8살 때 이제 화석정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가을에 지었어요. 원수 연천벽. 원수는 저 멀리 있는 물이네, 그죠? 지금 여기 화석정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임진강이 여기 와서 여기 화석정 앞에서 돌아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죠. 지금 시기는 가을. 그래서 원수라는 건 저 멀리 있는 파주에 여기 있는 임진강 물을 말해요. 연천, 하늘과 연 이어서 벽 푸르다. 그래서 원수 연천벽 하면 저 멀리 있는 강물은 하늘과 맞다 이런 뜻이겠죠. 하늘과 맞다 푸르다. 가을 하늘도 푸르고 여기 맞다 있는 강물도 푸르다 라는 뜻이고, 자, 대꾸니까 앞에 저 멀리를 봤으면 여기 화석정 뒤에 보면 산이 있어요, 산. 자, 여기 이제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풍 향일홍이라고 합니다. 상, 설이 맞은 풍, 단풍이네요. 설이 내린 단풍이 가장 곱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향일홍, 해를 향해 홍 붉다. 잡치면 설이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불구나. 하루 중에서 단풍이 제일 이쁜 게 보일 때는 황혼역이라고 그래요. 황혼역의 그 붉은 빛이 단풍의 붉은 빛과 합쳐져서 황혼역의 단풍이 제일 이쁘게 보인대요. 그래서 저 멀리 봤더니 지금 하늘과 맞닿아서 파란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멀리엔 뭐가 지고 있어요, 지금? 해가 지고 있잖아요, 그쪽, 서쪽에서. 그 해가 지금 여기에 와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뒤쪽 산에. 그래서 향일홍이라고 아주 아주 붉은 색깔과 파란 색깔을 서로 대비하면서 지난번에 시중 유화 이야기 했었죠.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것도 같은 구절이에요. 산토 고륜월이요 강함 만리풍이라. 산은 토, 토하다, 토해내다. 고륜월, 윤월이라는 것은 파키 달이니까 파키는 전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윤월은 망월, 만월 다 같은 말로 보름달, 보름달. 그래서 고는 외롭다라는 뜻이니까 달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해는 외롭다라는 소리를 하나도 안 해요. 태양은 낮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달은 다 자고 혼자 있어서. 그래서 고라는 표현을 주로 써요. 그래서 외로운 보름달이라는. 산은 외로운 보름달을 토해내고 있다. 자, 이 뒤에 이제 아까 여기 저기서 해가 싹 지기 전에 석양의 빛이 여기 뒷산에 비추어서 아주 멋있는 광경을 만들어내고 잠깐 있으니까 저 해는 져버렸어요. 이쪽 산에서 또 뭐가 나와요, 이제? 그렇죠, 달이. 그래서 시선이 저쪽 끝에서 뒤쪽으로 왔다가 그 뒤쪽에서 이렇게 달이 뜨고 있는데 요 모양이 요게 입인 거예요, 입. 산이. 저 토라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걸 토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서 출 나오다 하면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산출 고윤월 하면은 산에서 보름달이 출 솟아오르다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답게 뭐 한 거죠? 토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과연 율곡이 썼을까? 이걸. 북허기 책에는 팔세작인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작은 글씨로 팔세작 이렇게 돼 있어요. 율곡문집에. 그래서 분명히 율곡이 치은 건 맞는데 아마도 어떻게 8살짜리가 이렇게 시를 지었을까. 아마도 사인당 옆에서 출하고 하니까 야 그거 아니야. 산이 어 그것도 아니지. 토 그렇지 이 정도는. 그렇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너무 식상한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근데 유일한지는 알 수 없는데, 그 구도장원이라고 그러죠. 율곡이를.
부도 장원이라는 게 아홉 번 다 장원 급제했대. 총 과거 시험을 보려면 아홉 차례를 봐요. 지방 향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임금님 앞에까지 가서 시험을 딱 보는 게 아홉 차례인데 1차부터 쉽게 말하면 9차까지 다 장원에 1등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이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매년 치르는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치르는데 1차부터 9차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시험에 다 1등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장원이라고 율곡이를 우리가 율곡하면은 그 성리학자 뭐 이런 학자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글도 굉장히 잘 지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신사임당이 안 도와줘도 토했을 것 같아요. 우주도 뚫리려니까 그렇죠. 여기도 볼까? 강함 만리풍이라. 강은 함, 머금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만리풍,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강은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고 있다. 여기서 강물이 흘러서 이 화석점 앞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이렇게 돌아내려가요. 그렇죠? 물살이 여기 와가지고 철렁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저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일으키는 건 뭐죠? 물결이잖아요. 물결. 여기 만리풍이라는 건 물결을 말해요. 만리에서 부는 바람은 가을날 치는 그 물결을 말하고요. 그래서 강은 여기 와가지고 그 물결이 찰랑하고 쳐오르는 그 모습을 강한 만리풍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강은 저 멀리서 흘러와가지고 강물이 여기 와서 철렁 철썩하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죠?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아마, 뭐,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그 10만 양병서도 만들어진 거라고 하지만, 율곡이 뭐, 아무튼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근데, 10만 양병서를 선조한테 올렸는데, 선조가 안 들어줬죠. 왜 안 들어줬을까요? 선조가, 그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귀가 열었다고 그럴까요? 마음이 좀 독하지 못하고 열불이 그래서 쉽게 말해 심지가 굳지 못한 뭐 그런 임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10만 명이나 길러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뭐 그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다라는 것도 있는데, 아, 더 재밌는 건 선조가 아, 강원도 말을 몰라서 10만 명을 채택 못했다는 거. 율곡이 아까 6살까지 여기 있었죠, 강원도. 10만 양병서를 쓸 때, 이렇게 표준어로 써야 될 텐데, 10만 명을 기르드레이오, 이렇게 씁니다. 뭐, 기르드레이오라고 써내니까, 도대체 선조가 처음 본 글에, 이건 뭐, 값어치도 없다, 얘가 버려라 해가지고, 10만 양병서는 폐기되어 버렸다, 라는 이야기 됐는데, 지금 가면 여기 화석정 시가 그대로 거기 앞에 걸려 있어요, 화석정. 그죠? 이 화석정 글씨는 뭐, 고 박정희의 친필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그게 화석정 써져 있는데, 근데 원래 이렇게 한번 유명한 이야기는 임진왜란한테 불탄 이야기가 유명하죠. 율곡이 죽으면서 이 화석정에다가 기름을 잔뜩 발라놔라 라고 했더니 후손들이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잔뜩 발라두었는데, 선조가 그 피난 가는 날, 몽진하는 날에 비가 왔다고 그러죠. 비가 와가지고 임진강까지는 갔는데 너무 어두워서 배를 구할 수 없어서 배를 구하자니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정자가 하나 있어서 저 정자를 불살라라 했더니 비가 보통 왔으니까 일반 정자 같으면 안 살라졌을 텐데 기름을 잔뜩 발라서 불이 나서 배를 구해서 넘어갈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하는데 한번 가을에 한번 가보면 멋있는 곳이에요. 노응 천편 옥이요 국산 일총금이라. 노응 엉기다 응자네요. 그러니까 응고할 때 그죠. 이슬이 엉기다. 천편 조각편자죠. 원래는 양쪽으로 있어야 되죠. 근데 한쪽이 날아가고 한쪽만 보여서 그래서 조각이라고 하는 편이라고 그러죠. 한 조각 옥. 자, 이슬이 엉기니 한 조각의 옥이다.
혹시 아 찬조각에 찬조각에 옥이다. 혹시 이슬이 내린 아침 일찍 이렇게 길을 나서 보신 분들은 여기 있는 천편옥이라는 말을 금방 실감하실 수 있어요. 밤 사이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아주 작은 입자들이 맺혀 있는데 해가 딱 뜰 때쯤 되면 그 끝이 아주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거려요. 이게 천편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롱하니 천편옥이요. 국산하니 국화가 흩어지니 일총금이라 한 떨기 한 무리에 금이다. 국화꽃이 톡톡톡 떨어지니 한 떨기에 한 무리에 금이 톡톡톡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백접 분분설이요 황행 편편금이라. 나비접자죠. 흰 나비는 분분 어지러울 분자인데 우리가 지금도 분분하다 이런 말 써요. 두 글자를 연속으로 쓰면 소리나 모습, 의성어나 의태어를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분하면은 소리는 아닐 테고 어지러운 모습. 설은 눈이니까 흰 나비는 어지럽게 내리는 눈이다. 사실은 분분설이라는 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비가 봄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흰 눈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모양을 이렇게 분분설이라고 표현해요. 백접 분분설이 아니라 아까도 보니까 이게 낙화 분분설이더라고. 그렇죠? 아까 이렇게 걸어오는데 꽃이 벚꽃이 막 지는데 분분설이 분분설 막 쏟아지는 눈과 같더라고요. 황앵 편편금이라. 꾀꼬리 앵자죠. 누런 꾀꼬리는 편편금. 조각난 금이다. 조각조각의 금이다. 자, 이 꾀꼬리가 나무에 앉아 있는데 한 조각, 두 조각 이런 식으로 누런 꾀꼬리를 두고 금이 앉아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을 편편금이라 해요. 동심화의라요 산첩수성유라. 동심, 고울동이란 뜻이죠. 고울이 깊으니 화의 꽃의 뜻이라. 게으르라. 꽃의 뜻이 게으르다. 산 속에 피는 우리가 꽃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달래 꽃이 일반적으로 봄에 피는데 그렇죠. 진달래 꽃을 다른 말로는 두견화라고 돼, 그렇죠? 두견화라고도 하는데 이 두견은 소적새를 원래 두견이라고 그랬죠. 이 그 두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촉나라 때 마지막 임금 촉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는데. 자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자기 대화가 총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이 들어서 슬피 울다가 죽었대요. 두우가 죽었는데 하필 거기서 날아간 새가 이 두견새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우가 두견새로 바뀌어서 되었다 해서 두견새가 밤에 우는데 굉장히 그 슬피 우는 새가 두견새예요. 이 두견화해서 왜 두견화라고 했느냐. 이 원래는 진달래꽃이 붉지 않았다고 그래요. 못 들어보셨죠? 이 두견새가 밤에 자기 나라 망한 게 얼마나 슬펐던지 그 슬피 울다가 득음을 한 거예요. 득음. 우리 음악하는 사람이 득음하면 피를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를 쏟아내었는데 그게 들어가서 물들인 꽃이 이게 진달래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두견새가 물들인 꽃 해서 두견화라고 하는데 저 고려시대 이일로의 시에 보면은 그 두견새 두견화가 늦게 피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동심화의라고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왜 진달래꽃이 늦게 피는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았더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나 높은 깊은 산골이어서 부견화가 늦게 피는구나 라는 이 시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동심화의라도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울이 너무나 깊다라는 거예요. 깊은 산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꽃의 뜻이 게으르다. 아직 거기까지는 봄이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산첩수성유라. 포겔 첩자죠. 그래서 우리가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산이 포개져 있으니 첩첩산중이니 수성유라 물소리마저도 그윽하구나. 이런 뜻이네요. 깊은 산속에 가시다가 물소리가 들릴 때 쓰는 표현이 여기 있는 산첩수성유라고 하면 되겠죠. 빙해 어초약이요 풍화 안욕귀라. 얼음이 녹다. 빙해 어초약. 물고기가 처음 막 약딜약 막 뛰어오른다. 그래서 얼음이 녹으니 물고기가 막 뛰어오르고 화 풍화 바람이 화 온화하니 욕 뭐뭐 하고자 하다라고 그랬죠. 욕기하면 토락하려고 하다. 누가? 안 기러기가. 그래서 바람이 온화하니 기러기는 토락하려고 하네. 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풍화 안욕 귀해서 지금 봄이 오고 있는 광경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임풍 양부절이요 산월효 익명이라. 임풍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네. 숲바람이니까요. 양 서늘하다. 부절 끊이지 않는다. 숲속 바람은 서늘하여 끊이지 않고 의역하자면 끊이지 않게 시원하게 불어오고 산월 산달은 즉 산위에 뜬 달은 효 새벽이 되자 잉 이에 마침내 명 밝다. 새벽 산위에 뜬 달은 새벽이 되니 마침내 더욱 밝게 보인다. 죽순 천여필이요 송엽 세사침이라. 죽순 지난번에 나왔죠. 죽순 순 첨 무슨 첨자죠. 뾰족하다 첨.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는 요 글자하고는 다르죠. 간화자로 뒷글진 뒷글진자 있죠. 진세할 때 밑에 부수는 가급적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 요 글자를 다 바꿔야 되는데 뒷글은 흙이 작아져서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뾰족할 참자고 간화자로 여기 있는 뒷글 진자고는 구분해 두시고요. 첨여필 참 날카롭기가 여필 붓과 같다. 붓이 처음부터 날카로운 거 아니잖아요. 붓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순은 뾰족하기가 붓끝과 같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끝단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붓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송엽 소나무 잎은 사 아니 새 가늘기가 사 비슷하다 침 바늘 침자니까 바늘과 비슷하다. 비슷할 사자를 옆에 있는 같을 여자하고 똑같이 쓴다고 그랬죠. 비슷하다라고 해도 되지만 같다라고 해도 돼요. 어희 신하동이요 조산 여화락이라. 어희 물고기가 희 놀다. 신하 하자가 연꽃이라는 하자잖아요. 그렇죠. 신하니까 막 새로 이제 피어난 년이네. 그렇죠? 동 움직인다. 그러면은 신년 동 하면은 새년이 움직인다. 새년이 하지 말고 새연꽃이라고 하죠. 그렇죠? 새연꽃이 움직인다. 그래서 물고기가 희 논이라는 건 물고기가 헤엄치고 돌아다니니 새로 난 연꽃이 움직인다. 아마 물고기는 안 보이죠. 근데 연꽃이 바람도 안 부는데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 움직일까 했더니 그 밑에 물고기가
돌아다니면서 톡톡 쳐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조산하니 여화락이라 새가 날아가니 남은 꽃이락 떨어진다. 남아있던 꽃은 봄이 지금 가고 있어서 이제 많은 꽃이 떨어져서 몇 꽃잎이 안 남아있는데 그나마도 새가 그 가지에 있다가 쑥 하고 날아가 버렸더니 여화 남은 꽃마저도 락 떨어지고 말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금윤현유향이요 노한화상존이라 검은고가 윤 윤택하다 윤자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뜻으로 젖다 적시다 젖을 윤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검은고가 윤택하다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말하고 연결 안 돼요. 그래서 검은고가 젖어 있다 그런 뜻이. 현 줄 현자죠. 검은고에 있는 그 끈을 말하는 거고 유 여전히 아직도 향 울린다 소리 난다. 그래서 검은고가 젖어 있지만은 줄에서 아직도 소리가 난다 그런 뜻이네요. 사실 악기가 젖어 버리면 소리가 잘 안 나야 되는데 그렇죠? 검은고는 축축한데도 아직도 그 현 줄에서는 소리가 울리고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있는 그대로 이걸 써도 되지만 뒤 옆에 거 볼까요? 화로로자죠. 화로가 한 차다 이 말이에요. 화 불은 상 여전히 존 남아 있다. 그죠? 화로는 한 시들 차갑지만은 그 차가운 화로 안을 이렇게 힙에 봤더니 불씨는 여전히 다 죽지 않고 남아 있더라. 어디에 쓸 수 있어요? 두 구절 다. 외형적으로는 이미 그것에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용도가 쓸모가 다 사라진 건 아니고 아직도 쓸만하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70, 80 보이지만 아직도 심 부분에서는 쓸만할 때, 그죠? 아직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 뭐예요? 여기 있는 화로 상, 아, 화상존이에요, 그죠? 금은 뒤에 옆에 있는 것도 다 똑같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이미 시들시들해서 별 쓸모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왜 우리가 저 남자들을 재미있게 그 불에 비유하죠. 그래서 뭐 10대는 성냥불이다. 딱 갖다 대기만 하면 터진다. 20대는 번개불이다. 번개불 치는 것처럼. 30대는 장작불. 그죠? 활활 타오르는. 40대는 화로불. 화로불. 화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세워놓은 불 있죠. 방에 옛날에 떼려고 해놨던 화로불. 50대는 담뱃불. 그쵸? 왜 담뱃불인지 아실 거고. 60대가 올림픽 성화. 4년마다 한 번씩 겨우 불이 나요. 겨우 불 붙일 수 있어요. 그죠? 60대가 올림픽 성화. 70대가 반딧불이잖아요. 그죠? 불도 아닌 게 불이라고 우겨대는 거. 그죠? 그래도 그것도 불은 불이에요. 그죠? 꺼진 듯 해도 아직 안 꺼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나. 그렇죠? 이렇게 노한 화상존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둬야 될 말이에요. 춘북 추남 아니요 조서 모동홍이라 봄에는 북쪽 가을에는 남쪽으로 가는 것은 안 기력이다. 자 지난번에 두 자, 세 자 했으니까 여기도 춘북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기는 네 자하고 한 자로 끊어지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세 자, 두 자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많지는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자, 세 자 끊어지지만 가끔은 한 자, 네 자 끊어질 때도 있고 여기서처럼 네 자, 한 자 끊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북쪽에 있다가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가는 것은 기럽이요. 조석, 아침에는 서쪽에 있고 모동, 저녁이 되면 동쪽에 있는 것은 홍, 기럽이다. 아니 기럽이다 아니고 무지개, 홍자네, 무지개다. 아침에 서쪽에 무지개가 뜨고, 그죠? 저녁이 되면 동쪽에 뜨죠. 그게 무지개가 그렇다는 것이고. 유, 막, 앵, 위, 개기요, 화방, 접, 작, 란이라. 유, 막, 장막, 막자죠. 버드나무, 장막. 사실은 저 커튼이 우리가 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드나무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 버드나무 줄기를 여기는 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버드나무 장막에 앵, 꾀꼬리가 위, 객, 나그네가 된다. 그 장막 쳐져 있는 곳으로 꾀꼬리 한 마리가 쑥 날아 들어왔으니까 손님이 되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 장막에 꾀꼬리가 나비가, 아니, 객이 되고, 화방에, 꽃방에 나비가 작랑, 신랑이 되네요. 그죠? 꽃이 피어 있는 그 꽃떨기가 화방이 있죠. 사실은 방이 아닌데, 꽃인데, 신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랑이 쑥 들어온 거니까 그 신랑은 나비라고 생각해서 접작랑이다. 이 꽃도 늙으면, 아까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나비가 불레, 오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화로 접불레. 그죠? 여기 나비는 그러면 어떤 나비, 어떤 꽃? 여기 꽃은? 그렇지, 싱싱한 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일화 천상동이요, 풍경 초제불화. 일화, 빛화, 빛날 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화 하면은 말 그대로 해가 빛나다라는 뜻인데, 해가 반짝반짝거리는 걸 말하고, 천상동. 천, 내 위에서 동 움직인다. 해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냇물 위에서 움직인다. 아마 우리 계곡을 따라, 강물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물결 위에 이렇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햇볕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여기는 일화천상동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해의 반짝거림은 냇물 위에서 반짝반짝 동 움직이고 있고, 풍광은 초제불화. 풍광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바람과 빛은, 바람빛은 초제, 풀 사이 제자죠. 풀 사이에 부, 떠있다. 사실은 바람과 빛이 풀 사이에 떠있다라는 것은 바람이 풀 사이에 불고 빛이 거기에 빛나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풍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치, 경관 뭐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 풀 위에 이렇게 빛, 뭐라고 그럴까요? 펼쳐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풍광 초제 불화해라. 명월은 송간 초요, 천석은 석상 유라 그랬네요. 밝은 달은 송간, 소나무 사이에서 조, 비추다. 그래서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에 비추고 있고, 청천은 맑은 샘은 석상류, 돌 위로 류 흘러간다. 그래서 맑은 샘물이 돌 위로 쑥 흘러가는 것. 석간수라고 그러죠. 아무튼 정천 석상이라 했네요. 청송 협노생이요, 백운 숙첨단이라. 청송, 푸른 소나무는 협, 끼다, 협자죠. 길, 협. 협노라고 하면은 길을 끼고서 생, 생긴다, 자란다, 도단한다. 푸른 소나무는 길을 끼고서 자라고 있다. 길을 낀다라는 것은 뭐죠? 그렇죠. 길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그렇죠. 이걸 길을 끼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길 양쪽으로
소나무가 이렇게 멋있게 자라고 있는 모양을 정송은 협노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운 흰 구름은 숙 잠잔다 첨단 첨아 첨단자는 끝단 물론 실마리 단자도 있죠. 우리가 단서를 찾다 할 때는 실마리지만 끝 처음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첨단하면은 첨아 끝. 그래서 흰 구름은 첨아 끝에서 숙 잠을 자고 있다. 첨아 끝에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잠자고 있죠? 아마도 한참 동안 백운이 흰 구름이 그 첨아 끝 쫙이 하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머물러 있는 흰 구름을 두고서 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을 자고 있다. 가끔 구름이 이동도 많이 하지만 이 경우는 아마 한동안 이동하지 못하고 처마 끝에 계속 붙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숙이라고 표현했네요. 하풍 송향 기호 죽로 적청향이라. 하풍 하는 아까 나왔고요. 그렇죠? 연꽃 바람 송향기 향기를 송 보내온다. 그러면 하풍은 아마도 연꽃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향기를 송 보내주고 있다. 그래서 연꽃 향이 맡아진다. 이런 표현은 아마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중로적 청향이라 대나무 이슬 대나무에 맺힌 이슬 적 물방울 적자도 있고 떨어지다 적자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송자가 여기서 서술어로 보내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적자는 물방울 하면 안 돼요. 떨어지다라고 해야 되겠죠? 청향, 맑은 향, 소리. 맑은 소리를 내면서 뭐 할까요? 적 떨어진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나무에 맺힌 이슬방울이 맑은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아마도 가을에 이슬이 맺혔는데 대나무 잎에서 이게 하나 둘 모이면 거기 밑으로 똑 떨어지는데 아마 밑에 물이 고여 있었나 보죠. 그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주 맑은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데 실제 맑은 소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나무 자체가 절개니까 그렇죠. 절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 맑은 소리라고 한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